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재명을 측근에서 모셨던, 말하자면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이재명과 송영길이가 결탁하거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자, 이 이재명의 측근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이 송영길의 보좌관으로서 이 강 내구를 비롯해서 이정근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나중에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잘 전달했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 돈도, 말하자면 대장동 돈도 송영길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을 이 측근인 박 씨가 알았다면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송영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탄탄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송영길과 이재명은 뭐 이심, 송심, 뭐 이렇게 해서 송심, 이심,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송영길이가 당선되는 과정에, 이재명이가 가장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나중에 송영길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에서 송영길이가 일방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당헌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이재명이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나자 송영길이가 전격적으로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걸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나중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송영길에 대해서 빨리 들어와라 마라 이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의 이 두 사람 유착이 아주 심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박 씨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인 이 박 씨가 송영길과 이재명 사이에 연결 역할을 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일반 임기제로서 7급입니다. 자, 공무원 임용시험이 아닌 경력 공채를 거쳐서 합격한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입니다.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늘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을 특채한 겁니다. 당시 행정지원과엔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의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 이른바 성남 원년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재명 수행 비서 출신으로 과거 집단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도 체제에서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돼 논란이 되었던 김모 씨 역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만 모아놓고 일하는 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행정지원과 일본 조직은 이재명 시장 친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이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마치 조폭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측근들, 핵심 측근들 딱 몰아가지고 자기에게 보고하는 거 검토하고 자기 관련해서 일정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별도로 딱 모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조직을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박 씨는 원래 전북 출신입니다. 과거 노사모와 정동용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통, 정동용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통, 노사모와 정통에서 활동했습니다. 정청래의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자, 별다른 경력이 없던 이 박 씨가 성남시에 채용됐던 데는 정동용과 이재명을 동시에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의 알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사 역시 정진상과 같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고위직으로 일했습니다. 다 지금 대장동까지 연결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송영길의 보좌관 이 박 씨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성남시장 자리를 내려놓은 2018년 2월 달에 다른 어공들과 함께 성남시에서 나왔습니다. 박 씨는 이후에 송영길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돈봉투 논란이 터진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송영길이가 당선되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자, 송영길 지도체제에서 치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에는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지도부가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박 씨가 중간에 역할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관계자는 이 박 씨가 이재명 측과 얘기가 잘 된다는 말을 여러 사석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측 관계자는 박 씨가 성남시에 들어온 것은 이재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측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에서 대선 후보로 뛴 이후로도 별다른 역할이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 의혹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은 맞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 다 아니다, 모른다, 심지어 자기와 같이 여행 간 사람도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한 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재명은 이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로 가지고 지금 기소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자기 형님에 대한 정신병 뭐 입원이라든지 또 이 김문기를 모른다 했든지 과거에 PD에게 본인이 검사 사칭한 것도 그것도 아니다.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세 건이나 거짓말 가지고 기소된 건이 세 건이나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박 씨는 송영길이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이가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할 때마다 이 박 씨에게 전달했음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인 강내구가 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보낸 현금 일부에 대해서는 이 박 씨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딱 보면 이재명과 그리고 송영길이가 얼마나 결탁되어 있는가를 그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딱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전면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을 통해서 핵심 측근들을 곳곳에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모른다. 그 사람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딱 꼬리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유동규입니다. 과거는 유동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그런데 유동규가 구속되고 나니까 전부 다 유동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밀어버리자 유동규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상과 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그걸 앞세워가지고 자기는 쏙 빠져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 통장에 10원 하나 들은 거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 주고받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도 본인은 빠지고 이화영을 딱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통화하게 하고 휴대전화 가지고 전화할 때도 이재명 본인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전화가지고 딱 통화를 하게 하고 이런 게 보면 이재명의 고도의 이 범죄에 관련돼서 뭔가 변호사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여기에 송영길의 보좌관이 이재명의 핵심 참모 있다는 점에서 이 송영길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과 송영길 사이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고 뭐 정황을 보면 딱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인물이 이렇게 포진됐다는 걸 보면 자 이재명 사건이 곧 송영길이고 송영길 사건이 이재명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나란히 지금 손잡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